성공한 사람들, 특히 천재들 중에는 강박증자가 되게 많습니다. 아, 그럴 줄 알았어. 그럴 줄 알았어. 우리가 잘한 몇 가지 사례들을 보시면 거봐, 아유. 여기 보세요. 모차르트, 네. 앤디 워홀, 그다음에 축구선수 베컴. 다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이죠? 네. 모차르트는 어떤 강박이 있었을까요? 좀 지저분한 강박이 있었다고 들었는데. 좀 대변, 대변에 대해서 되게 집착했다라고. 그게 뭐 어떻게 강박해요?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편지 쓰고 할 때 꼭 똥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써야 되고. 왜? 뭐 이렇게 그것과 얽힌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.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는 것들이죠. 이렇게 계속 언급을. 저도 근데 배변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. 어, 그래요? 네. 그래서 항상 컨디션을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넌 그런 얘기 왜 자꾸 하는 거냐고. 어, 이거 너무 모차르트인데? 아니 진심은 정말 그날에 만약에 굉장히 좀 되게 좋았다. 이런 이거. 날은 그 손짓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. 아, 긍정적이야 언니. 친구들 이러면서. 그럼 그래. 얘들아 아, 약간 오늘은 이랬어 이러면은 다 친구들 오 왜 이래 이러다가 지금은 본인들도 그래요. 왜냐면은 그게 가장 중요한 걸 너무 알기 때문에 하루에 그 컨디션을 자주 유지한다는 것은. 근데 이제 모차르트가 보였던 거는 이제 유별날 정도로 저기에 되게 집착을 했던 거고. 그래서 아마 어렸을 적에 너무 어려서부터 음악가로서 부모한테 이렇게 막 대성하기를 바라면서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나 반발심이 이제 저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좀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애정으로 땅이 잡아야겠다. 그렇죠. 그다음에 앤디 워홀은 이렇게 수집. 수집에 대한 강박증이 있어서 굉장히 큰 저택에 살았는데 뭐 물건들로 이제 가득 차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기거할 공간이 되게 좁아지는. 맞아, 많이 나 많이 봤는데. 꼬리는 사람 되게 많아. 그다음에 이제 베컴 같은 경우는 숫자에 대한 강박이 있었다라고 그래요. 짝수로 뭔가를 갖다 놓고 이런 것들을 좀 좋아했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다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런 것들 자체를 보고서 아 저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. 성공한 사람들도 이제 저것을 잘 극복하면서 이렇게 해나갔으니까. 네.